안녕하세요. 충청일보 김도원입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려주는 꽃, 매화가 활짝 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벚꽃도 차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할 텐데요. 아직 떠나지 않은 꽃샘추위가 조금 야속하네요. 봄을 반기는 마음으로 3월 넷째 주 뉴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물학대 끝에 숨진 4살 빼기 딸을 안매장한 의붓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로 5년 만에 밝혀진 건데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친모 한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1일 일면입니다. 의붓 아버지 안 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딸을 3차례 물에 담갔더니 죽었다. 시신은 아내와 함께 진천의 한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 경찰은 프로파일러와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해 집중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문서상으로는 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돼 있던 안 양이 2년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학교 측은 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장기결석 학생 관리에 대한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지구상의 물 부족과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연이 준 소중한 자원인 물을 아끼고 지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충북대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하는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 코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7면입니다. 코어 사업은 인문학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동시에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이에 따라 충북대는 3년간 모두 78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충북대는 인문학을 지속할 학생에게는 양질의 최적화된 교육을, 세계 지역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지역별 현장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남 천안과 공주, 논산에 이어 지난 22일 홍성에서까지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3일 오면입니다. 지난 21일 야외 바이러스 항체가 확인된 농가인 홍성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3일까지 도내 돼지에 대한 일제 보강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달 24일까지 도내 838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회 서해 수호의 날과 천안함 용사 6주기를 앞두고 호국 용사들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육군정보통신학교 교육생들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용사들에게 묵념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북소주가 충북지역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면입니다. 충북소주는 23일 충청북도 영동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영동지역 초중고 부류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영동군 지역에서 판매되는 시원한 청풍소주 한 병당 100원의 장학금을 적립해 연 2회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가 24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농수축산식품의 판매 촉진과 판로 개척을 위해 열리는데요. 충북도와 청주시는 청원생명쌀, 제천시는 한약재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청주에서 열릴 세계무예 마스터십 대회 등 지역 대표 축제도 홍보했습니다.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꿈나무들이 모두 대전으로 모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17회 대전광역시장배 전국 빙상경기대회가 열립니다.
대전시 체육회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17년째 지역 빙상 종목의 꿈나무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역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 경제, 브랜드 홍보를 위해 참가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시켜 더욱 특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요.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미지근한 물 자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3월 넷째 주 뉴스 이슈 마치겠습니다.